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저희 집이고요. 네, 오늘은 뭐 집에서 아니면 집 근처에서 약간 홈캉스 같은 거를 조금 즐겨볼까 합니다. 요즘 지금 제주가 휴가철인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최근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일이 좀 없어가지고 오늘은 뭐 미뤄놨던 일도 좀 하면서 집안일이나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홈캉스를 좀 근처에서 즐겨보겠습니다. 빨래도 쌓였고 설거지도. 집안일 좀 해야겠다 오늘. 뒤에 잔디도 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잔디 2, 3주 만에 왜 이렇게 잔디가 많이 자라는 거야 이게. 따가라. 빨래도 좀 걷어야 되고. 요새 제주 휴가철이라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 많이 돌아다니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보다는 그냥 집이나 요 근처 뭐 숲속 이런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팟 가서 조용히 놀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 새똥. 아, 새똥 내 코끼리 옷. 새똥을 저기에 정확하게 쌌냐, 흰 옷에. 아, 옛날에 휴가를 막 거창하게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것도 20대 때 좋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뭔가 이렇게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집안일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집안일 보내는 것도 하나의 휴가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전 약간 가정주부가 약간 적성이 약간 맞는 게저 약간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설거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약간 힐링을 얻는 그 깨끗해진 걸 보면서 약간 혼자 막 스스로 만족하는 아 정리병 있거든 정리병 그런 거 하면 약간 힐링 됩니다 진짜. 아니 제가 원래 그 생각이 나게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라서 고민이 별로 없는 편인데 요즘에 진짜 일생일세의 고민이 있어요. 어제 욕실에서 바퀴벌레 살은 놈한 마리 죽은 놈한 마리 이렇게 봤거든요. 야, 지금 최근에 바퀴벌레 그냥 세 마리를 일주일 안에 봐버리니까 너무 고민돼. 바퀴벌레 한 마리만 있어도 집에 100마리가 산다고 들었는데 몇 마리나 같이 사는 거야? 아, 저희 집은 세스코를 매달 비용식으로 쓰는데도 바퀴벌레가 있어가지고. 이따가 잔디 밀고 리오랑 산책이나 좀 할까? 지금 리오를 위해서 그 특수 제작한 그 하네스가 외국에서 왔거든요? 한달 걸렸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수정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개그 몸통에 맞게. 냉장고에 뭐가 있나? 일단 밥을 샐러드를. 지금 제주 온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침 메뉴가 진짜 단 하루도 달라진 적이 없어. 아, 이게 좀 상했나? 상태가 좀안 좋긴 한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아침 한 2주째 됐는데, 채소들이 약간 눅눅한데? 약간 가기 직전과 너무 얼어서 그런가? 얘도 왜 이렇게 희화리가 없냐? 약간 익은 느낌인데? 냄새 많이 안 나거든요? 조금밖에 안 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어젯밤 자기 전에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 자기 전에 먹고 아침에 괜찮으니까, 빨리 먹고 없애야지, 오늘까지. 맛있긴, 솔직히 맛있긴 않지만, 먹고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 하루 지났는데?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두 번,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밥한끼 먹어야 되네. 뭐야? 야, 왜 냉장고에서 튀어 나오냐? 이건 나방도 아닌 것이. 와, 크다, 이거. 와, 사이즈 봐. 감히 나를 놀래켜? 와, 씨. 방금은, 저는 진짜, 본래는 바퀴벌레밖에 안 무서웠는데, 방금은 약간, 기습 공격. 기습 공격이라서. 원래 여기에, 계란 같은 걸 하나 더, 계란이나 방울토마토 올려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이런 세팅의 음식을, 제주 와서도 거의 7개월. 사실 뭐, 엄마가 해주는 밥 빼고는 아침은 거의 이렇게 먹거든요? 막 거의 20년 동안? 근데 저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음식의 맛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먹는 게늘 맛있어요, 근데 진짜 늘. 이 도파민 줄인다고 했는데 도파민 못 줄여요, 요즘에. 안 돼. 인터넷이 돼 있어서.
나의 호캉스를 방해해? 잘 가라. 자, 이게 이제 제가 장만한 국내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 조류용 하네스입니다. 조류용 하네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조류용 하네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메이드 인 외국 어디 건지 몰라요. 어디 건지 모르고 일단 기능은 손잡이 기능이 이렇게 길어지는 5m까지 네, 그래서 조류가 해녀나 기분이 좋아서 날더라도 5m 이상은 날아가지 못하는 딱 그런. 그리고 이제 조류를 이렇게 봤을 때 조류가 예를 들어 이게 조류 머리고 조류 목, 몸통, 다리 요렇다고 봤을 때 자 여기 보이시는 리본을 기준으로 리본이 이제 목이 앞인 거죠. 얘도 이게 원래 없었어요. 여기 달았어요. 새로 하나 입고 벗는데 스트레스가 덜하도록 이렇게 해서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이따가 날이 좀 너무 더우니까 좀 덜 더워지면 리오를 한번 보러 가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이제 리오를 태울 차에 그 태울 방석인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차에는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조수석에 실긴 할 건데 저번에 보니까 애가 차에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홈캉스를 하지만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이따 리오랑 산책 좀 시키면서 리오와 함께한 홈캉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로 리오 선물. 뒷마당에 지금 놀까 하는데 그 전에 여기 좀 잡초 같은 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우리 그동안 정도면 되지 않았나? 됐어, 추. 야, 뭐 태우 깨고 뭐 다 필요해서 얘가 치는 거 아니야? 아, 해가 반대로 있으니까 얼굴도 안 타고 너무 좋은데? 아. 네, 이제 저 이제 리오를 데리러 갈까 하는데 그 전에 간식 같은 거를 좀 준비해서 집에 오기 전에 이렇게 소풍 한 바퀴 돌고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려고 간식을 좀 싸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리오 산책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댓글에 몇 분이 걱정을 하시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리오는 완벽한 그런 반려동물 오리는 아니고요. 닭장에서 이제 닭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닭이 알 낳고 알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닭 정도? 주인분은 닭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뭐 얘를 데리고 뭐 산책도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오늘도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리오 산책시키고 와라 리오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리오랑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리가 좋아하는 토마토. 아, 오리가 아니지. 거위지. 아, 리오는 거위입니다. 생각해볼까. 아, 쟤는 거위예요. 오리가 아니라 거위. 네, 일단 오늘 이제 관식은 완성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위들이 또 약간 강아지 사료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강아지 간식 요거랑 토마토 수박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목표는 리오랑 좀 친해지기. 자 괜찮지 생각보다. 나 올라갔을게.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숲인데 리오랑 오다니.
여기 앉자, 여기 앉자. 아이고, 더워라. 와, 날씨 너무 습하다. 토마토를 좋아하네. 자. 움직여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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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걸어보자, 우리 숲 좀 걷고. 야, 선택 잘못했다. 아, 저는 여름이라서 숲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이씨, 뭐야.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판단 미스, 판단 미스. 이런 날은 뭐 숲속 이런 것도 좋은데, 그냥 드라이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도 지치고, 저도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숲에. 땀이 너무 많이 나. 가만 앉아있어도 막 땀이 막 씩 쭉쭉 나, 쭉쭉. 야, 처음보다는 조금 친해진 것 같은데, 일단 제 먹이를 막 손으로 받아먹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자기 친구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밥 주는 사람 정도? 와, 갑자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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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카도 떨어지네, 또 밖으로, 밑으로. 리오야, 앉아라. 이 넘어진다니까? 아니, 근데 지금 지나가는 차들이 오리 쳐다보고 눈이 몰래. 줄 알았다. 자, 이게 진짜 이거를 비교봐. 자, 물 좋아해? 자, 물. 자, 물 내줄게. 자, 천천히. 자, 아이고, 좋다. 이게 진짜지? 이게 제일 좋지? 더워, 더워. 여기를 처음 데리고 올걸. 아, 숨을 데리고 와, 괜히. 야, 얼마나 주냐, 서로. 이게 바캉스지. 이게 홈캉스고, 휴가고. 아, 얼마나 더 줄도 안 묶고. 서로 좋잖아. 그래, 봐봐, 형이랑 놀면은 수영도 시켜주고 좋다니까. 봐봐, 이거 몸을 떼봐, 떼. 생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먹어라, 거기 먹어라. 그 약간 발리식이야. 발리 가면 그렇게 물 이렇게 해주잖아. 그 연인끼리 발리 가면 그렇게 준다고. 먹으라고. 야, 다 엎었어? 모르겠다. 난 내 거 먹을란다. 으이, 새끼, 손이 왜 이렇게 많이 가노? 야, 이제 숯보다 침이 100배 갔다. 와와 내가 봤을 때 니가 오리 최초로 발리식 아침 소식 10만원짜리 방 이상 나오거든. 이거는 10만원짜리 이상 잘 안나오거든. 니 최초가 안 해봤어. 믿지 않아. 고마워해라. 이건 서로 윈윈이지. 니도 나에게 친구가 돼줬으니 서로 윈윈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 니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리오랑 있으면 제일 좋은 점은 리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좋아요. 그냥 여기 남원에 제 친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거거 형이라고. 그 형 말은, 그 형 말도 많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가끔씩 피곤하거든요. 너무 좋은 형인데. 근데 리오는 딱 좋아. 적당히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 물에서 편하게 놀아. 자, 놀아. 자, 형이 놀아. 좋아? 좋겠지. 니가 이거 지금 토마토를 다 해가지고 지금 막히잖아, 이거. 나 물 넣어줄게, 지금. 놔봐. 이제 좀 친해졌지? 놔. 어휴, 멋있네, 이제. 아유, 착하다. 어우, 착하다. 좋단다. 좋지, 그래. 제일 좋지? 천천히 물어, 천천히 물어, 천천히 물어. 천천히 물어.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옛날. 걔한테, 걔한테 일로 와봐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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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좀 내가 약간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아는 거 같은데? 와. 어우, 좋아.
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집 정리도 좀 하고 미룬 일도 좀 하면서 리오랑 홍콩스를 한번 즐겨봤는데 나름 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나름 숲에서 좀 힘들었었는데 집에 오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남원에서의 리오와의 홍콩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밥 먹으라.